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8월 16일 아침 6시 40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제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고 비 강수량도 많다고 그랬는데 비는 조금 온것 같고요. 바람은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제라늄 화분이 하나 떨어져서 폭삭 엎어져 있었고, 덕양갈매기도 복토돼 있던 흙이 약간 쓰러져 가지고 엎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천국의 계단도 엎어져서 키가 높잖아요. 키가 높다 보니까 엎어져 가지고 마사 같은 게다 흘러져 있었어요. 비닐 치워놓고 했는데도 바람이 워낙 많이 불었나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앞에 테이블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뒤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 요 플로리디티 요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완전히 초롱이가 됐죠. 얘는 막 지금 성장하는 아이라 어쩔 수가 없고요. 얘는 캐시미어 철화도 이렇게 잘 있고요. 저희 집에 수연 아이들 두 아이 조금 여기에서 떨어지는 비를 맞았는지 입장이 곰퍼짐 해졌죠. 얘좀 보세요. 얘 홍옥이 공기 뿌리 좀 보세요. 공기 뿌리는 이렇게 많이 났어도 이상은 없습니다. 줄기상에. 지금 제가 이렇게 봤는데 줄기가 뭐 마름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백봉 아이들 합식해준 아이들, 요게 세개 합식한 거고 요것도 두 포트 합식한 아이들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러우도 이렇게 있고요. 별의눈물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저쪽에 위에 선반에 있던 청우기를 여기다 이렇게 공간이 돼서 놔줬답니다. 그리고 덕양갈매기 사이에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화재는 물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물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얘는 도테랑이에요. 도테랑 합식해줄 때 공간이 부족해서 얘는 뽑질 않았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얘는 핑크스팟이고, 멕시칸 스노우볼 잘 크고 있고요. 스파이시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샤몽도 좀 얼큰이가 되었죠? 얘도 그래요. 얘도 런년이도 런년이하고 요쪽 부분은 요거 좀 보세요. 지금도 빗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퓨어러브도 완전히 얼빵이가 되었습니다. 뽀뽀기를 안 갖고 있는 사이 관계로다가 이렇게 퓨어러브 물을 좀 털어줬고요. 로사도 이렇게 잘 있고, 얘는 번노에 번노도 잘 있고요. 아유, 저희 집에 세금이 금, 옆에는 세금 미인이고요. 세금 미인 금이 물이 많이 빠졌죠? 얘도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섰는데 이렇게 됐고요. 얘는 덴드라잼이에요. 덴드라잼. 요 화분을 옮겨주고 나서 잘 있고, 얘는 저거 얘도 끝에 입장이 에이 떨어지네. 이렇게 하얗게 진 것도 있고요. 얘는 라밀라떼 쌩얼이에요. 그리고 화춘도 잘 있고요. 튜비프로스트, 얘는 올팬 아가들, 그리고 수연, 아우 에일린. 그렇게 빨갛던 에일린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예뻐지겠죠? 얘는 석연화 입꼬지고요. 시에라 한쪽 무너졌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고, 핑크엘프도 잘 있고요. 핑크엘프. 레드벨벳, 여기 있는 아이는 이렇게 초록하고요. 하우스 안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물좀 예쁩니다. 여기는 떨어지는 비를 조금씩 받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초록이에요. 아유, 가을이 기대되는 아이들. 프릴 토네이도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얘는 니은이 지금 하나 남았던 아이. 이렇게 아이들 잘 있어요. 마시멜로도 두 포트 있던 아이들 두개 화분에 있었는데 얘도 한쪽은 무름이 와서 이렇게 세 개로 합식을 다시 해줬어요. 두 포트에 있던 아이들. 화엽도 있고, 요새 계속 비닐 씌워놨다가 저도 잘못 보다가 이렇게 아이들 봅니다. 잠깐만요. 이쪽으로 가서 얘 핑크베라. 여기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라디칸스는 완전히 초록이가 되었고요. 물이 조금 들었다가 또 초록이가 되었다가 그러고 있네요. 날씨 때문에. 자, 여기.
이어서 안젤라 보여드립니다. 안젤라고요. 몽블랑이고요. 얘도 라밀레드처럼. 여기는 입구 아가들이에요. 엘렌이랑 뭐 그런 아이들이고 얘네들 다 입구 아가들. 아, 요 패러독스 많이 컸죠, 여기. 여기도 입구 아가들. 온슬로도 있고요. 아미산. 가평에 그 가평에서 아미산 서비스 준 아이. 여기 잘 여기다 심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놔줬어요. 얘는 더스티 로즈고요. 더스티 로즈 맞아요. 더스티 로즈, 레드 탄, 팬더 페이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닝 듀도 있고요. 얘는 아이고씨, 카메라가 아휴 안 잡혀요. 좀 당겨볼게. 예. 얘는 립스틱 입구 아가예요. 예쁘죠? 자, 치설송. 블루 서프라이즈도 빗물 받아먹고 조금 펑퍼짐 해줬네요. 펑퍼짐 해줬고. 파이어필라. 귀엽죠? 아도니스. 다샤비 핑크. 아, 귀여워. 다샤비 핑크고요. 얘는 슈퍼클론. 슈퍼클론 두 아이들. 그리고 얘도 다샤비 핑크예요. 얘는 달샵의 핑크가 아니고 달샵의 붉은둥이가 되어가고 있죠.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선반의 아이들은 이렇게 앞에 선반에 잘 크고 있고요. 여기 이제 요것도 4단 선반이죠. 요 4단 선반에도 여기 걸려있는 아이들. 에보니. 얘는 신나이고요. 얘는 샹그릴라고요. 얘는 이쿠아가예요. 미인종류 이쿠아가. 예쁘죠? 얘도 일본 신나이. 쌍둥이 합식해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얘는 소우렌이고요. 1930. 아, 1930 너무 귀엽다. 이쁘죠? 얘네 둘이는 아도니스예요. 아도니스고 오베사도 이렇게 잘했고. 당인 꼬맹이 당인도 이렇게 아가들 많이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했고요. 아, 예. 아이고, 잠시만요. 이름이 뭐였니 너? 마리드 블랙. 마리드 블랙이 이쪽이 장마 때문에 비 때문에 비닐을 씌워 놓으면 바람이 많이 안 통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쪽인가? 아, 여기도 지금 제가 적심이 된 거죠. 마리드 블랙이 적심이 되었답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뭐 그냥 잘 있고요. 얘도 희성금도 잘 있고 이렇게 피어리스도 잘 있고요. 핑크 자라고사. 여기 플로리디티하고 크라우크 매치 아이들. 요 아이들은 이렇게 이쪽은 좀 초록초록해요. 저희 집에 덴트라 잼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비드도 이렇고요. 여기 선반에는 비가림막 해주고 이렇게 바람이 잘 안 통하니까 아이들이 초록초록해요. 얘는 실크베일이죠. 그래도 실크베일은 예쁘네요. 실크베일 캉캉이. 조 뒤쪽에도 있고 머니메이커금도 있고요. 조 뒤에. 얘는 비치오리대예요. 비치오리대 벨타나. 이렇게 벨타나. 이 아이들은 완전 초록초록하죠. 고기 뒤에 피치 생크림. 아, 피치 생크림이 아니라 에스메랄다. 말을 또 잘못하고 있습니다. 에스메랄다 섭세 실리스금. 얘는 염자의 염자. 염자 종류인데 이렇게 있고요. 저희 집에 고분밥 아이들. 이렇게 완전 진짜 고분밥 같죠. 너무 예쁘다. 완전히 고분밥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분갈이를 진짜 가을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봄에 해줬는데 가을에 다시 또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개마오기들 이렇게 두 아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보여드리면서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지빈의 옥상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